내려올 때 넘기고 사이로.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범TV 양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누군가 아니고 구독자분이시죠. 구독자분이 버터플라이 가드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버터플라이 가드에서 기본적인 박사범TV 지향점은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짓수를 처음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게 저희의 추구점이기 때문에 자, 기초적인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대방이 무릎 꿇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이제 가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우선 겨드랑이를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은 무조건 파셔야 거의 성공률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들어갈 때 한쪽 다리는 다리 사이로,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이 다리 밑으로 해서 상대방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비가 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겨드랑이를 쭉 파주세요.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 반작용으로 상대방이 저를 다시 밀고 올 겁니다. 자, 밀고 딱 들어가죠.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밀고 올 때 이쪽 발 이용해서 지면을 밀어주시고 여기 있는 발 이용해서 상대방을 퍼 올리시는 거예요. 밀고 밀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오면 상대방한테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긴 다음에 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견드러기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상대방이랑 대치 상황일 때 순간적으로 하나, 그리고 상대방이 밀고 올 때 넘기고 사이로 들어가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반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면, 자, 하나 겨드랑이 파면서 들어가세요. 밀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 겨드랑이 팔꿈치를 당기면서 겨드랑이 물어주세요. 그래서 밀 때 왼발로 바닥을 밀고 손 올리고 머리 봐가지고 사이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할 때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해서 딱 둘째 접근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없습니다. 밀고 오면 저한테 수입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밀고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억지로 뒤로 땡긴다고 해서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반응을 안 하면 여기 사이에 있던 다리가 그대로 한 칸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땡기면서 옆으로 쭉 넘어뜨리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드 패스 수입하면서 패스가 됩니다. 다시. 자, 여기서 아, 반응 없어요. 그러면 요 다리가 한 칸 밀어주면서 쭉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입은 반쯤 성공했는데 상대방이 워낙 베이스가 좋은 거죠.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고 양다리를 서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버터플라이 가드 수입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X가드로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쓰면서 베이스를 상대방이 딱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발 때문에 안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 상대방을 넘기려고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잡아주고 이 다리는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X가드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X가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이 있죠. 뭐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 네. 그래서 버터플라이를 계속 고집하지 말고 X가드로 전환을 해준다. 마지막.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서 아 버틴다 잡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X가드를 이용한 다양한 수입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릴게요. 제가 따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저를 안으면 그대로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상대방 손을 안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팔꿈치는 못 안 때
손목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손목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넘어갈 때 같이 이렇게 펴주시면 안 되고 잡은 상태에서 얘는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하나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잡 여기 잡아 손목을 누우면서 손은 안으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버터플라이 가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윕을 몇 가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은 조금 그렇죠? 엑스가드를 활용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전 엑스가드를 다룬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범 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